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50점을 받은 이윤서라고 합니다. 인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념 강좌를 듣고 너무 좋아서 한동철 쌤 풀커리를 타면 아 생명과학 50점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3학년 때 풀커리를 쭉 탔습니다. 저는 4분기가 가장 좋았는데 한동철 선생님께서 풀이 방법을 난이도 있는 문제에 적용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완전히 체화된 풀이 방법을 시험 시간에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킬러 문제를 풀면은 지엽을 까먹고 지엽을 또 다시 보면은 킬러의 감을 잃는데 반복과 복습을 꾸준히 하니까 개념을 까먹을 때쯤 다시 정립하고 킬러의 감을 잃을 때쯤에 다시 변형 킬러를 뿌니까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킬러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답을 찾는 길을,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중철 선생님의 킬러 로직으로 학습을 하니까 길을 찾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었고 시험 시간에 당황하는 일도 적어지고 저의 방법에 대한 확신도 많이 생겼습니다. 종철쌤 풀거리 타면은 생명과학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생명과학으로 등급컷 맞추고 꼭 대학 갑시다. 1년 동안 지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선생님 덕분에 만점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